여왕님 뭘 소개하는 거예요? 2023년 원주 만두 축제인데요. 네. 만두의 재발견. 아 그래요? 한번 가보자고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 먹어요? 먹을 데 있어요? 아, 이거 아. 어떡하죠? 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녹두빈대 떡. 녹두빈대 떡? 얘는? 얘는 떡갈비. 떡갈비, 아. 일단 자리 좀 보고 올게요, 먹을 때를. 네네. 네,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저기 내려가시고 해서 드릴게요. 아, 여기는 얼마예요? 이거 하나에 5,000원씩 두 개 많아. 얘는? 떡갈비도 5,000원씩 두 개 많아. 아, 두 개 많아. 아. 여왕님, 만두를 이렇게 빚네. 원래 중앙시장 자리에서 만두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주연해요. 여기서 이제 만두 특산물 이용해서 만두를 만들어주거든요. 아. 고구마 즐기를 이용한. 아. 해마다 이거. 해마다 이거 어떻게 드실 거예요? 원주시에서 하는 거라서. 네. 원주시가 아마 이게 요번에 성과가 좋으면은 또 하자. 네네. 1회. 고맙습니다. 야 이게 예쁘네. 예. 고구마가 만발했어요. 그러게요. 예. 여기가 원래 그 이세진 가수님, 김하선 가수 노래하는 곳인데 오늘은 예, 꽃들한테 양보하기로. 예. 역시 너무 예쁜데. 네. 여기는 만두 식당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낙장만두에 같이 싸 먹는 거예요. 아, 싸 먹는 거구나. 예. 저희 낙장만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기 갖고 이렇게 싸 먹고 아. 야채에 얹어 가지고 이렇게 아.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여왕님 잘생겼는데 딱 보는 게 술이네. 그러면 우리는 소주 사야 돼. 저분이 더 잘생기셨어요. 아, 저기 소주 하나만 주세요. 소주 처음처럼 참이슬인데 어떤 거? 참이슬로요. 허름밀이네. 되게 싸네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참이슬 너무 맛있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떡이다. 장떡은 얼마씩 해요? 5,000원이에요. 이렇게 5,000원. 와 잘 나왔네요. 네. 5,000원. 이거 덮으시고. 이렇게 5,000원. 네. 만원 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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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왕님 설명 좀 해주시죠. 원주. 네. 만두 축제인데요. 네. 이번 1회래요 처음. 아 1회. 네. 근데 이거는 네. 찐만두. 찐만두. 만두국. 네 만두국. 만두국 5,000원. 5,000원. 찐만두는 5,000원. 어머나. 그리고 이거는 떡갈비. 떡갈비. 응. 5,000원. 어머나. 이거는 이제 녹두는 이게 직접 구웠어요. 아 그렇군요. 반죽을 해서 굽는 걸 제가 네. 가지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찢어서 네. 먹어볼게요. 형님 그럼 딱 간장 찍어봐. 간장을 겁을 걸려 안 찍으면. 딱 간장 찍어봐. 딱 해서. 이야, 쌍따봉!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맛있네요. 저는 만둣국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5,000원 지금 양이 너무 많은데? 예. 지금 먹어봤는데, 속이 부드러워요. 근데 얼큰하고 맛있네. 진짜, 우리 옛날 어머니 만두. 이야. 옛날 시골만. 네, 성은이 만큼이다. 떡갈비 자르시오. 와 그렇게 많이 자르는 거야? 야, 네 우리 여왕님은 먹는 거 앞에 신세입니다. 짱짜봉.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어요. 짱짜봉. 네 또 먹어보겠습니다. 성은이 만갑니다. 네 우리 여왕님이 잘 자릅니다. 역시 먹는 거에는 진심인 여왕님을 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아 스타일 이렇게 딱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왕님 떡갈비에 떡갈비 3인 한번 해주세요. 떡. 떡이 맛있어요. 갈. 갈비 맛이 나요. 비. 비교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 여왕님은 역시 삼행시를 잘못합니다. 저한테 녹두전을 한번 해주세요. 녹두전 녹. 녹두야 어디 갔었니? 두 머리가 아팠잖아. 두야 두야 머리가 아팠단 말이야. 전 녹두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형님이 썰렁개구에 가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잔 때려보겠습니다. 찐만두로
삼행시 한번 해보세요. 네. 찐입니다. 찐 진짜예요. 만두가 찐입니다. 찐입니다. 야, 아이고. 두야 두야 정말 맛있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 박수 불렀어요? 네, 박수. 예. 만두국으로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삼행시 또 하라고? 아, 뛰어보세요. 만두국으로 삼행시 하라고요? 두서없이 그렇게 하면요, 제가 진짜 여왕님한테 국물을 쏟아볼지 모릅니다가 아니고, 아우, 큰일 났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국물도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뺏겼습니다. 예, 그러면 속상한 마음에 또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왕님을 사랑합니다. 국물도 없다는 거는 술 먹고 해롱해롱한 겁니다. 저는 코리안 스타일로 또 먹겠습니다. 예, 녹두전도 때려보겠습니다. 야, 오늘 떡까지 다 떨어졌네. 야, 이거 한 잔 먹고요. 야, 좀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콜레스테롤 먹어야 되네, 떡갈비는. 한 잔 때리겠습니다. 이야, 여기 만두 속이에요. 야, 두부, 네, 만두 속, 오리지널 만두 속, 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성운이 만큽니다. 이거 드시고요. 예. 카메라 끄고, 편하게 먹죠. 아, 이거 또 시키려고? 이야, 우리 여왕님은 사람이 아니문에다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5,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해요. 네, 만두국. 우리 여왕님이 방송까지 꺼야죠. 더럽니까. 예. 그리고 요거는 찐만두. 그리고 요건 녹두전. 그리고 지금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술을 하나밖에 안 드세요. 우리 여왕님은 미칩니다. 요거는 떡갈비. 또 안 드실래요? 아, 아니요. 다 맛있어. 어, 방송국 열심히 먹을게. 아니, 왜 그래. 나는 여왕님을 사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엔작가 대왕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쇼츠를 포함해서 많은 영상들을 봐주세요. 그러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잔 때리겠습니다. 카메라 있을 때 한 잔 받아야지. 여왕님, 막, 얼른 줘요. 네, 빨리. 네. 뺏기면 안 되니까, 예. 성은이 만큼이다. 이거 먹고, 어우, 잔이 넘쳐. 한 잔 더 때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끝!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